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연극제가 열렸습니다. 인천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최성을 교수가 임용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예산 편성 지역별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8월 30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연극제가 열렸습니다. 이 연극제는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경기도립극단이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연극을 관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고민해보고 또 한편 그 생명 존중의 그 의식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연된 뮤지컬의 제목은 4번 출구로 현대를 살아가며 상처받은 많은 이들의 아픔과 사연을 관객과 공유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며 관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 지난 28일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제6대 총장 임용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신임 총장은 최성을 교수로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인천대 교수를 시작으로 교수평의원의 의장과 학생처장 등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최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대학교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적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인천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대학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지역의 산업과 경제, 문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식에서 국립대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천대학교가 세계 속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뒷받침해 주셔서 인천대학이 정말 비상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16년까지 앞으로 4년간입니다. 또한 다음해 1월에 출범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총장 겸 이사장을 역임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전환까지는 앞으로 5개월. 신임 총장의 역량이 그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쓸 돈을 미리 정해 알차게 계획을 세우죠. 시민이 낸 교육 예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참여를 위해 지역별 주민 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전면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교육 재정 운영을 위해 지역별 주민 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교육청은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해 올해 1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7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8월 주민 참여 예산제 자문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행정과 교육 서비스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 예산제. 이번 설명회 외에도 교육 예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원한다면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김정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가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정밀 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나무의 수령이 8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나무는 앞서 시에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부평 6동 주민센터가 동수 작은 도서관에서 무료 독서토론 지도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 토론과 책갈피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체험 리더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는 농촌체험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3일까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